오늘 이걸 만들 거예요. 이두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. 잠시만요, 이제 보죠. 보죠. 금방 끝나요.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거 말고 되게 멋있는 것들이 있어요. 오토바이 전체적인 부품 가지고 말 달리는 거나 이런 것들. 말한 마리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시계 부품 넣고, 시계 다리 쪽 이렇게 뛸때 그런 쪽 있잖아요. 뛸때 벌어질 다리 이렇게 있는데,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해요. 이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죠.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.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? 이렇게 됐죠? 이렇게 됐죠?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. 예, 해보겠습니다. 내가 좀 많죠? 내가 좀 많아요. 진정한 아토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죠. 예, 보겠습니다. 우선 눈부터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컨트롤 C, 컨트롤 V 나왔죠? 얘를 플러스 플러스 컨트롤 T 눌러서 줄여봅니다. 이렇게 줄여보죠. 어퍼스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. 왜냐면 크기 맞추기 위해서,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그렇게 다른 이유는 없어요. 예, 이렇게 한 정도.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어퍼스틸을 다시 높이죠. 이렇게. 그리고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랩이 있습니다. 랩. 얘를 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해보죠.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좀 맞추고,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 맞네요. 다시 언더로 트랜스폼 랩 다시. 너무 많이 봤어요, 제가.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컨트롤 J,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 마이너스 컨트롤 T를 또 눌러서 살짝 크기를 크게 하고요. 여기 안 맞죠? 트랜스폼. 이렇게 눈 만들었습니다.
예, 이번에는 여기 위를 만들어 보죠. 여기 위 더듬이하고 이렇게 컨트롤 D를 눌러서 지우고요. 얘는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더듬이가 비슷하죠? 이렇게 여기를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. 더듬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게 만들어 보죠. 툴은 예, 퀵 셀렉트 툴로 하겠습니다. 누르고요. 여기까지도 이렇게 돌리고, 예, 이렇게까지 살짝 여기까지도 네, 여기까지 좋습니다. 컨트롤 C, 컨트롤 V, 컨트롤 T를 눌러서 또 이제 줄이죠. 이 정도. 그리고 이제 날려버리죠. 날려버릴 걸. 어딜 날리냐? 어디 갔나? 여기 있다. 여기에서 폴리곤 라소 툴을 가지고 보겠습니다. 클릭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라소 툴이 이렇게 그리고 과감하게 줍니다. 이 눌러서 조금 더 그리고 여기도 과감하게 빼버리죠. 해서 또 얘도 딜레트 이렇게 뺍니다. 또 여기에도 클릭을 천천히 눌러서 했는데 꽉 눌러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또 얘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. 자유롭게 만드세요.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
식으로 넣죠. 넣고요. 이번엔 얘를 맨 밑으로 이렇게 보냅니다. 맨 밑으로 이렇게 보냈어요. 그리고 이 중에서 2를 눌러서 얘는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나오게 시키고 네, 100으로 넣어야겠죠? 딱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입주위를 만들겠습니다. 입주위. 입은 어딨냐? 여기입니다. 얘는 뭘로 하냐? 여기. 마젠타 라소 툴로 이렇게 합니다. 한번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쭉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. 이렇게. 따라가시면요. 이렇게. 이렇게. 얘네들이 이렇게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여기고 이렇게 컨트롤 C, 컨트롤 V. 그러면은 얘가 보이죠?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. 그래서 얘를 입에 맞추죠. 좀 더 크게 이렇게 조금만 작게 붙여 살자. 예, 이 정도. 그리고 얘도 복사를 합니다.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. 예, 보겠습니다. 얘를 조금만 더 이렇게 올리자. 이렇게 됐습니다. 얘도 조금만 더 조금 더 이렇게 올리죠. 이렇게 해줬습니다. 볼까요? 이 모양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머지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얘를 또 복사를 하죠. 복사를 한 것을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줄여줍니다. 레이어는 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얘를 돌려놓아야죠. 이렇게 이만 정도 이렇게 돌려놓고요. 예,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선택을 해서 Ctrl-C, Ctrl-V 얘는 여기 정도, 여기 이렇게 가야겠죠? 얘도 복사를 할 겁니다. 이렇게 복사를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또 여기 마이너스. 식으로
그래? 예. 이런 음식도. 위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. 예, 이 정도 맞네요. 비슷하게. 예. 예, 이렇게 만들고요. 그 다음에, 이번에는, 여기, 다리. 다리는 어떤 걸로 갖고 왔냐. 여기, 요 녀석을 갖고 온 겁니다. 요 녀석. 이대로 플러스 플러스 확대를 좀 해보고요. 컨트롤 C, 컨트롤 V. 예, 이렇게 나왔죠. 컨트롤 T로 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앞다리, 맨 앞다리, 선명해 보이는 이 맨 앞다리에다가 이제 맞추겠습니다. 이렇게. 굵기는 어느 정도 맞춰야겠죠? 딱 좋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 정도. 그 다음에 얘를 또 Alt 누르고 빼면은 이렇게 복사가 바로 됩니다. 그리고 얘도 이렇게 놓고 이 다리 이렇게 이 정도. 그리고 또 Alt 누르고 뺍니다. 아이고, Alt가 아니라 Alt를 윈도우 키를 눌렀네요. 제가 이렇게 누르고 Ctrl T를 돌려서 또 작게 이렇게 만듭니다. Ctrl 플러스 플러스 누르고요.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들어. 맞춰서 들어가게 해보죠. 예, 좋습니다. 그러면은 얘는 조금만 살짝만 키워야겠네요. 살짝만. 예, 이 정도 이렇게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마스크를 씌웁니다. 여기 얘네도 마스크를 씌워서 B를 눌러서 만들어주고요. 그리고 이 녀석도 마스크를 씌워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예, 너무 많이 지웠네요. 이 정도까지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빼줘야겠네요. 살짝 이런 형식으로. 예, 이런 형식으로. 예,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 얘도 살짝 빼줄 겁니다. 그래서 예,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Alt를 눌러서 이번에는 반대쪽 또 컨트롤 T 누르신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예, 호리전으로 하셔도 되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예, 이 정도. 좋습니다. 그리고 얘도 또
Alt 눌러서 빼주고요. Edit. Transform에서 보이죠. 이렇게.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얘를 어떻게 빼자라. 예, 하나를 살짝 뺐죠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살짝 하나 빼려고 얘를 조금만 이렇게 살짝 줄이고요. 그다음에 얘를 또 눌러서 Ctrl T 마이너스를 하셔도 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나머지 하나, 둘, 셋, 네 개겠습니다. 하나 여기다 놓고요.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 뒤로 보이게 해야죠. 이렇게 밑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얘는 이렇게 놓죠. 근데 얘가 길죠? 이렇게 좀 이렇게 길. 이렇게. 이렇게 놓고요. 또 얘는 뒤죠, 뒤. 네, 뒤에다 놓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여기 요 녀석 이 녀석도 여기 쭉 뒤 이렇게 길게 빠져있죠. 마스크에서 좀 있게 하죠. 이렇게 얘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도 이렇게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B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게 시키죠. 네,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필터, 블러, 가르시안 블러로 이렇게 좀 예, 주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Ctrl F. 아, 너무 많이 넣었네요. 6 정도만 줘도 되는데, 필터, 블러, 가르시안. 3, 네. 이 정도만 줘도 되는데, 이렇게 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복사합니다. Alt키를 눌러서. 그 다음에 Ctrl-T를 눌러서 이렇게 빼죠.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얘가 이렇게 딱 맞죠? 어느 정도 이렇게. 그리고 이 키를 눌러서 이렇게 싹 치워줍니다. 이렇게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키를 눌러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.
지어주고 그랬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만들 겁니다. Alt 키 눌러서요. 그 다음에 이게 날개니까 밑으로 갖고 가야죠. 그리고 여기 마스크 씌워져 있던 부분을 빌려서 나오게 시키고요. 컨트롤 T를 눌러서 얇게 이 정도. 예.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또 복사를 한 다음에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호리전으로 놓고 또 이렇게 얘는 모션 블러 필터 블러 모션 블러 87 정도 놓고 90 정도. 예. 아. 예. 복사를 한 번 더 해야죠.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복사를 한 번 더 하고요. 필터 블러 모션 블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놓고 둘 얘는 살짝 이렇게 올리죠. 네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 옆에 여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. 뭘로 만드냐? 이 녀석으로 만들어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랩에서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얘도 Alt 키 눌러서 빼고 Edit Transform Origin 놓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. 마지막 2차가 있습니다. 얘네들을 다 그룹으로 만드세요. 그 다음에 컨트롤 J를 눌러서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얘부터는 컨트롤 E를 눌러주세요. 머지 시켜주세요. 그 다음에 컨트롤 JJ 얘는 음영을 줄 겁니다. 음영 여기다가 다치 툴로 번툴이죠. 번툴로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
보이죠? 이렇게. 빛이 이렇게 보면은 철이 여기 빛이 세잖아요. 세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. 지금처럼. 왜냐면은 빛나는 부분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얘를 오버레이 시켜서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다음 얘를 놓고 얘는 필터 블러 가레시안 블러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오버레이 시켜서 이렇게 빼줍니다. 오버레이 한 다음에 얘를 이번에는 얘 같은 경우는 다치 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. 재밌죠? 곤충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많은 걸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예. 여기까지고요.